마사오와 조기의 아브라이어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국의 헌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9월 3일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상황을 제한 없이 전면적으로 행사하겠다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하도록 제안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얘들 이상해. 우린 그저 방구석에서 누가 볼까봐 숨어서 자위하는데 얘들은 아주 집단적으로 자위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아무래도 글로벌적 민폐가 아닌가 싶은데 진짜 때로 모여서 친다면 가관은 가관이겠습니다. 우리 빨리 일본어를 공부해서 얘들한테 대체 굳이 왜 때로 모여서 치고 싶어하는지 물어나 봅시다. 진지하고 영롱한 일본어 교육방송 아브라인 연구 그 18번째를 시작합니다. 본 방송은 더러운 표현과 추접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복도에서 뛴 적이 없거나 걸을 때에도 노란 줄을 따라 발 뒤꿈치를 들고 걸었던 분들은 본 방송의 청취를 가급적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이어트, 피부 미용, 변비 해소, 두피 관리. 이 밖에도 많은 효능이 있지만 짧은 광고에서 탄산수의 모든 효능을 일일이 다 열거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탄산수 제조기의 품질과 가격입니다. 주식회사 사이들은 한국식약청에 정식 인증된 탄산수 제조기 소다 스파클 정품을 오직 딴지 마켓에서만 충격적 최저가로 판매합니다. 강력한 성능, 압도적 최저가의 소다 스파클이 딴지스를 후원합니다. 좋죠? 네. 예, 방금 들으신 노래는 천공의 성 라퓨타. 네. 예, 그리고 너를 태우고. 그렇죠? 아, 너를 태우고? 예. 김요한 옷에 때. 아. 제목이, 태우고 말고. 너를 불살라 죽여버리고 너를 화형시키고 이런 뜻이 아니라 마녀 사냥이 아니라. 네. 예, 너를 태우고.
그러니까 그 비행기에 이렇게 태우고 그렇게 아, 날아다니는 기구 느낌. 있잖아요. 네. 그 안 봤냐? 라퓨타 보다가 졸았어요. 너는 막 사람 찢어 죽이고 막 갈아 죽이고 이런 아, 저 걸 그런 거 못 봅니다. 그런 걸 좋아하나 보죠? 아니요. 저 굉장히 순수합니다. 그런데 라퓨타를 보고 졸았어요? 네. 졸았어요. 아, 그래요. 이 너를 태우고 그냥 기묘 노세 때 그렇지만 네. 지큐와 마와로 지구는 돈다. 그리고 기묘 노세 때 너를 태우고 네. 이런 그 가사인데 이 노래를 들으면 그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요. 어떤? 그 예전에 몇 년 전에 오래 전에 그 MBC에서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다큐를 했어요. 네. 근데 그 내용이 광주 민주화 항쟁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희생당한 분들 그 망월동 국립묘지 이렇게 쫙 비춰주는데 네. 그때 배경음악으로 이 음악이 그 허밍으로 가사 없이 근데 여자들 합창단 목소리로 우우우우 뭐 이런 걸 썼어요. 네. 근데 저는 그 분위기가 참 좋았고 이 음악도 딱 어울렸는데 또 아니나 다를까 그 댓글이나 이런 데에는 네. 일본 애니메이션 음악을 꼭 썼어야 됐느냐. 아, 그렇긴 하네요. 네. 뭐 화내는 그 댓글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좀 보면 이게 왜? 그래서 이게 이제 천궁에서 라퓨타는 네. 그 폼포코 너구리 대작전처럼 네. 그 대놓고 환경을 그렇죠. 그 뭐라 그러냐 환경 비난 아니 그 환경을 비난해 보호하자는 환경 보호하자는 이런 그 메시지는 대놓고 그 폼포코처럼 대놓고 담겨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라퓨타의 어떤 메시지가 그런 거였죠. 네. 근데 이 뭐, 그, 멜로디가 되게 좋고 어울리고 하니까 음악감독 입장에서는 쓸 수도 있는데. 네. 그걸 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취향 다양하다. 그런 생각을 했죠. 아무튼 노래 참 좋아요. 네. 이제 경건하고 아주. 거기서 이제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하니까. 맞냐? 이게 오케스트라. 네. 지브리 25주년 오케스트라. 아, 그러니까 기가 막힙니다, 이건. 알았고요. 네. 더 괜찮았어요. 참 다시. 자, 이제 공지 들어가겠습니다. 게시판에 이제 오랜만에 들어가 봤더니 사람들이 막 싸우고 있어요. 우리 아, 뭐 때문에 그 우리 그 딴지일보, 딴지 라디오 네. 게시판에서 사람들이 막 싸우고 있어요. 왜죠? 모르지. 그래서 이렇게 봤지. 그랬더니 네. 뭐 별 내용은 아닌데 이 닉이 사천의 선량한 사람들. 아 사천의 아, 선량한 사천의 사람. 선량한 사람들. 중국인인가요? 아니요 이게 무슨 아, 네, 들었는데 까먹었다. 이게 클래식. 뭐 음악 뭐 이런 거에 제목인가 봐. 근데 사천의 선량한 사람들이라는 사람이 내용을 막 썼는데 아브나이니 용구의 바라는 점 쭉 썼어요. 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뭐 그러냐 뭐 이런 내용에서 서로 싸우고 있어. 네. 그 내용들이 뭐냐면 이제 통조림을 만들어 버린다 이런 아. 표현들 이런 표현들이 좀 끔찍하고 잔인하다. 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긴 한데. 그래요. 그래서 그분은 참치캔을 어떻게 드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뭐에잉! 뭐 이러고. 네. 서로 싸워요. 나는 보면서 뭐, 아무 생각이 없죠, 원래. 그러든지 말든지 이러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뒤에 부분에. 네.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을 봤어요. 어떤? 그분이 이제 뭐 캔 뭐 통조림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건 뭐 다 쓸데없는 얘기고 돌려보낸 돌고래 제돌이의 지느러미엔 지느러미엔 오늘 발음 엄청 꼬이는데 왜 숫자가 써 있을까 그러니까 예전에 아. 그 서울대공원인가 거기서 뭐 네. 돌고래 네. 돌려보낸 거 있잖아요 걔가 제돌인가봐 걔가 지느러미에 숫자가 써 있대 난 아, 몰랐거든 저도 몰랐는데 난 숫자가 써 있는 것조차도 몰랐어. 그리고 일본 방사능 오염은 현지에서 어떤지. 아. 그러니까 일본어 교육 방송인데 아무래도 좀 시사적이거나 네. 일본 문화라든지 네. 일본과 관련된 이슈라든지 네. 그리고 충분히 다룰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생각은 못했네. 하긴 맞아. 너무 좀 발부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가지고. 그건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어쨌든 이슈나 시사 네. 문제나 네. 일본에 관련된 그런 것들 다루면 좋을 텐데 단지 뭐 그러니까 고스톱의 유래라든지 뭐 이런 거에만 우리가 신경을 썼지 네. 현재의 이슈 그러니까 방사능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거는 신경을 미처 못 쓴 거예요. 하긴 무릎을 탁 쳤어요.
굉장히 이슈가 되는 화제이긴 한데 그렇죠. 방사능이 제일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요새 횟집 가면 그런 데매 저 싱싱한 세슘 두 접시만 썰어주세요. 이런 데매 세슘 세슘 두 접시만 썰어주세요. 이런 데매 근데 아무튼 오 그래요. 그래서 아 왜 좋다 이거 왜 이 생각을 못했지? 그러네. 근데 그 후 뒤이어서는 시비를 걸더라고요. 뭐라고 시비를? 아베노믹스 향후 부작용과 일본 경제는 현재 어떤지 몰라 씨발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냥 우리 경제에만 신경 쓰세요. 내 경제도 모르는데 씨. 아베노믹스는 자 일본 문화 중에 네. 혼내는 어떤 경우인지 그런 거 있죠. 혼내 다테마이 그잖아요. 네. 그 우리 방송 중에 이런 얘기 안 했나? 안 했었나? 기억이 안 나네. 네. 아무튼 그리고 또 이거 재밌어요. 일본 방송이나 노래 중 네. 우리가 표절한 노래나 방송 혹은 제품, 광고 등등은 어떤 게 있는지. 오 재밌죠? 그거는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나 딱 떠오르는 게 새우깡. 아 맞아 새우깡. 그렇죠. 빼빼로도 있잖아요. 아 빼빼로드냐? 네. 새우깡 빼빼로 이거 뭐 근데 빼빼로는 롯데 거 아닌가? 일본 롯데에서 만든 거니까. 그런가? 그건 잘 모르겠네. 맞아요 롯데. 롯데 빼빼로잖아요. 몰라. 아무튼 새우깡도 그렇고. 근데 많죠. 네, 많죠. 껌도. 아까 롯데는 일본에서 먼저 한 거니까. 네. 그건 좀 빼더라도 아무튼 뒤져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게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노래 재밌다. 네. 아, 이 노래는 이 아이디어 재밌다. 이 노래. 아 지금 내가 이거 떠올랐거든. 그 저 Just Manila. 왜? 그 구아타 밴드죠. 그래서 서전 올스타즈라고. 네네네. 그래서 저스트 맨 일 러브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이상은의 우리 이제는 사랑하게 될 거야. 뭐 이런 노래 있거든. 그것도 있고 되게 많아. 표절 노래 같은 거. 엄청 많죠. 근데 이제 그 아무튼 이 제안이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괜찮네. 네. 그런 거예요. 사천에 선량한 사람들 벙커에 머그컵 타러 오세요. 인증샷 남겨주세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공지. 네. 아, 이거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 유레열? URAYOL 아 몰라. 이분이 인튼 이제 트윗으로 저한테 네. 멘션을 주셨는데 캐나다 브리시티 컬럼비아주 네. 토피노 해변에서 토피노 해변? 네. 거기서 1906년 10월 29일 쓰여진 107년 된 병편지가 발견됐어요. 아, 그게 실제로 있었던 얼마 전에 뉴스로 나온 얼 윌러드라는 사람이 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워싱턴으로 가는 중에 바다에 던진 107년 된 편지예요. 아, 그 쓴 분은 이미 그러면 돌아가시고 없겠네요. 돌아가시고 없거나 한 120살 됐겠지. 아 장수 시대니까. 그럼 모르겠어. 근데 107년 됐어요. 아브나이니온고 이 스토리가 네. 얼마나 치밀한지. 아, 그걸로 연결이 되는. 반증하는. 반증이 아니죠. 증명하는. 그런 뉴스가 되겠네요. 뭘 반증하는 건가요? 아니, 반증이 아니라 그냥 증명하는 그런 뉴스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공지입니다. 네. 눈물을 머금고 네. 솔직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청취자 어떤? 여러분들. 예전에 이제 999만 명에서 9명이 듣다가 99만 명으로 듣다가 지금 다시 9명이 듣다가 지금 69만 명이 듣죠? 네. 69만 명의 우리 청취자들께 제가 사상 최초로 네. 무릎을 꿇고 저의 오류를 인정하는 바입니다. 무슨 오류요?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던지셨어요. 네. 그리스인 파라바는 일본계 그리스인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근데 제가 지난해 아버님은 그리스인 잡사바, 어머님은 창녕조씨 한국계였죠. 네. 근데 이 사이에서 일본계 그리스인이 어떻게 나오느냐. 네. 그래서 저는 오만 국리를 다했어요. 네. 어렸을 때 병원에서 바뀌었다는 얘기도 국리를 했고. 네. 혈액형을 잘못 알고 있거나, 네. 오만 가지 이 핑계 저 핑계 만들었는데, 이거는 솔직히 제가 예전에 그리스인 파라바가 처음 등장할 때, 네. 일본계 그리스인이라고 얘기를 한 것을 제가 까먹었어요.
그래서 이건 사상 최초로 제가 오류를 인정하고 네. 그리고 바라바는 그리스인인데 이제 어머니가 창녕 조씨다 이렇게 정정하는 바이고 네. 대청취자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 이분 저한테 이 오류를 지적한 분은 네. 펑크 와서 티 받아가세요. 티로 넘기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뭐 어쩌라고. 야, 티 보낸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어? 뭐 더 좋은 거 주라고? 네. 이제 마지막 공지인데요. 해프닝에. 네. 그 해프닝은 이제 저희 아브나인 연구 공식 사진 올리는 게시판이 돼버렸죠. 네. 추석 관련 인사들이나 사진들이 쫙 올라왔어요. 네. 그 중에 폴리스가 있는 거예요. 개사치가, 개사치깡, 경찰관이 자기가 이제 그 추석 연휴인데 네. 그 야간 근무를 한다고 네. 본인의 경찰 자켓 있죠. 네. 그 주황, 그 뭐라 그래, 형광색 그, 그 스카치.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인증을 하셨어요. 그러다 잘려 이 양반아! 아, 저 그거 보고 진짜, 네. 나 분명히 죄 지은 게 없잖아요. 이게 신기한 게 거기 댓글도 네. 그렇고 저도 그 열어보자마자 저도 그랬고 네. 그 댓글들도 그렇고 다들 흠칫 왜? 그래요. 그래서 딱 떠오른 생각이에요. 이 콘테스트 한번 하자. 특이한 네. 혹은 대단한 네. 직업 인증 콘테스트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 언뜻 떠오르는 게 판검사일 수도 있고요. 네. 또 뭐 청와대에 근무할 수도 있고요. 네? 모르는 일이에요. 그냥 모르는 일이죠.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제 그 의전 청와대에서 의전 비서관으로 이렇게 있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업무 끝나고 이제 사제로 그 관저로 돌아가시 전에 아 오늘 참 무료하네요 이랬을 때 그 의전 비서관이 그 대통령님 요새 재미있는 팟캐스트가 하나 있는데 예? 예? 그랬더니 뭐 어떤 거죠?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래서 딱 들었더니 있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와대 근무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뭐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든지 마약반 형사요. 그래서 저희가 초대를 하면 네. 이 죽돌이가 타던 약의 성분이라든지 이렇게 약을 탔을 때 몇 년형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관련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죠. 네. 또는 뭐 뭐가 있을까 특이한 거 뭐 무속인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아브나인 연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점도 좀 봐주시고 스님 이런 것들 그렇죠 그렇죠 종교 스님이 이걸 듣는다고 그렇지 스님이나 뭐 신부님 수녀님 뭐 그 네. 종교인일 수도 있고요 너무 다양한 그래서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웹 디자이너입니다 아니면 무슨 뭐 뭐가 있을까 그냥 뭐 공장 다녀요 아니면 뭐 운송회사 다닙니다 아니면 뭐 가게 해요 이런 건 너무나 하잖아. 삼겹살집 해요, 이런 거. 네, 그런 거는 좀. 그러니까, 좀, 우와,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내 직업 정도면, 내가 하는 일 정도면, 네. 사람들이, 우와, 진짜? 막 이 정도? 반응이 나올 수. 근데 그, 많이 없으면 어떡하지? 어? 이상한 직업이 많이 없으면. 때려치우면 되지. 그래? 오케이! 아씨, 간단하다. 늘 그래왔잖아. 그래서?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네. 이 지난주 방송이 업데이트 되는 날이 우리 죽돌이의 주니어 이름 짓기 콘테스트 마감이라고 했죠. 네, 그렇죠. 이제 이번 이 방송이 업데이트 되는 것이 특이한 혹은 대단한 직업 인증 콘테스트의 시작 날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근데 참고로 여러분들이 그냥 그 막 올려 주시는데 앞으로 이렇게 어떤 특이한 공모를 할 때는 네. 저희가 좀 찾기 쉽게 앞에 말머리에 공모라고 네. 좀 써서 네. 어떤 공모라고 뭐 굳이 안 쓰셔도 되는데 가로 열고 공모 가로 닫고를 말머리에 좀 달아주시면 네. 저희가 좀 그 분류하는데 좀 편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찾는데 좀 힘들었습니다. 네 제가 그 죽돌이 주니어 이름 좀 찾아보라 그랬더니 약간 고생을 좀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특이한 혹은 대단한 직업 인증 콘테스트를 네. 시작하도록 하고요. 네.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고. 자, 그리고 뒤이어서
대망의 네. 드디어 죽돌이에게 네. 죽돌이에게 이름이 생겼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는데 네. 죽돌이는 터져서 거시기의 이름을 그렇죠. 죽돌이는 터져서 이름을 남겼네요. 아 근데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 터져서 없는데 무슨 이름이냐. 참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우리가 흔히 조선 왕조의 왕 이름들 있잖아요. 네. 순종, 고종, 뭐 세종, 뭐 태종 많잖아. 네. 그 이름들은 다 임금 사후에 짓는 이름이거든요. 아. 그 임금의 특성이라든지 대표적 업적이라든지 네. 그걸 가지고 그 후세에서 이름을 짓는 거예요. 네. 비록 터져서 없지만 우리가 추모하는 의미에서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아. 왜 그게 이해가 안 되지? 자, 근데 생각보다 많이는 안 올리셨어요. 한 20개 정도, 20개 정도가 이제 공모 작품으로 왔는데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좀 뭐랄까 좀 약간 실망스러운 건 대다수가 아니나 다를까 좀 뭐랄까 좀 그 좀 너무... 우리 이 예측에 네. 크게 빗나가지 않는 빵 터지는 게 별로 없는 네. 뭐 예를 들면 고추 뒷꼭지라든지 뭐 가지 네. 왜 오이는 없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좀 그래요. 그리고 좀 알쏭달쏭한 것들 보이조지 보이조지랑 메비우스 그러니까 주니어가 돌고 도나요? 무한 루프예요? 그래서 무한 발부. 그래서 무한 발부. 참 그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또 우담바라가 있어요. 이게 우담바란 이 뭐라 그래요? 현미 이거 돋보기 들여다보듯이 요만하게 난 거잖아. 아무리 터졌다 그래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건 너무 좀 비하적인. 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우담바라는 천년에 한번 쓴다 그래가지고 우담바. 아. 그렇죠. 아 근데 천년 엄밀히 얘기하면 천년에 한번 쓰는 게 아니라요. 합리적이고 타당할 때 써요.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타당할 때 우담바라 피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튼 여러 많은 그 내용들이 있는데 폼포코 달토끼 근데. 어떤 놈이냐, 씨. 맞싸오가 뭐냐, 맞싸오가. 에이씨. 근데 어쨌든, 다 좋은데, 자, 오뎅이의 뎅이, 그리고 뻔데기의 대기, 뭐 이런 것도 있고, 대부분이 좀 뭐라 하니, 비하적인 것인데, 굉장히 좀 반대로, 너무 좀 과대평가한 이름들도 있죠. 벤티. 네. 벤티는 벤티가, 벤티 좀 설명해 주세요. 벤티는 이태리어로 알고 있고요. 거의 커피숍 가면 많이 쓰는 단어인데 제일 큰 사이즈를 벤티라고 해요. 크다 이런 의미로 쓰신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봤냐? 아니요. 근데 좀 너무 과대평가한 것 같아요. 네. 과대광고. 15cm 이건 너무 대놓고. 그러니까 15cm인지 몇 cm인지 모르겠지만 15cm 꽤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좀 과대광고. 아무튼 좀 그래요. 근데 자 너는 우리 초기는 네. 뭘 뽑고 싶습니까? 선생님. 자, 우리 태 PD는? 가시촉수요. 가시촉수. 가시촉수. 역시 사람 보는 눈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선생님. 아... 그래서 선생님. SU 숫자 E NESS. 그러니까 수투네스. 수이네스. 아, 몰라. 뭐 이래? 근데 아무튼. 미, 이, 응모하신 작품,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죽돌이를 만나면, 아유, 선생님 오셨습니다. 선생님이라고 해요. 발음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유,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선생님은 밤새 잘 계셨습니까? 요새 선생님은 잘 닦고 계십니까? 선생님은 아직 잘 솝니까? 어제 저녁에도 선생님은 잘 닦고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했어요. 네. 네. 죽돌이의 주니어는 선생님입니다. 자, 완결됐고요. 아, 뿌듯하다. 자. 그래, 앞으로 공모할 때는 말머리에 꼭 공모라고 달아주시고 네. 그리고 수이네스, 수투네스 아무튼 뭐 이분은 벙커에 컵 받으러 오세요. 아니, 컵은 못 준다니까. 아, 그래? 뭐든 뭐, CD 시끄럽게 하나 줘. 불어다니는 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광고는 아 광고래요. 광고 공지는 끝났어요. 자 드디어
본편으로 넘어가기 전에 네. 오늘도 한번 기대해 봅니다. 혹시나가 역시나가 될지 모르지만 네. 오늘은 과연 정상적인 청취자들이 오셨는지 아니면 거기에는 굉장히 정상적으로 보이시는데 아니면 역시나 네. 좀 당황스러운 분들이 오셨는지 네. 한번 인터뷰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청객으로 남자 두 분, 여성 한 분이 네. 오셨는데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각자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코마코마입니다. 네, 코마코마님. 네. 네, 뭐, 어쩌다가. 아, 옆에 친구가 응모를 해서 같이 오게 됐어요. 아, 친구분 아. 때문에 오신 거군요. 네. 코마코마님. 꼬마꼬마입니까? 코마코마입니까? 네, 뇌사, 코마코마입니다. 아, 뇌사. 아, 그러니까 그, 저, 뇌사가 아니라 그 뭐라 그러지? 그. 의식불명 상태. 의식불명 상태. 너, 한 번 의식불명 돼도 끔찍한데. 두 번? 그러니까 죽어라. 코마코마. 알겠습니다. 코마코마님이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크레스라고 합니다. 크레스. 네. 어떤 뜻이죠? 아, 제가 좋아하는 게임의 주인공 이름이에요. 어떤 게임입니까? 많이 음란합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많이 음란하진 않고요. 네, 정상적인 RPG 게임. 아, RPG 네. 게임. RPG. 알겠습니다. 그 정상적이라는 기준이 뭔가? 아, 정상적이라면 네. 이렇게 마왕을 잡고 아. 세계를 구하는 그런 RPG입니다. 아, 세상을 구하고 마왕을 쳐보시면 정상적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도 조짐이 좋진 않아요? 자, 네, 안녕하세요. 단호박입니다. 네, 단호박. 자, 아, 어떤 걸 응모하셨죠? 아, 저는 저의 주니어 이름으로 네. 네, 밤 밝히고 싶어서 아. 한번 왔습니다. 네. 주니어 이름을 밝히고 싶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예전에 한번 공개 방송에서 한번 네. 있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라고 하셨는데 아 제가 예. 네. 아 잠깐만 정리를 할게요. 공개 방송에서 네. 죽돌이가 하도 우기길래 아 그런 걸 이름 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 막 이러길래 네. 제가 여기 있는 분 남자분 네. 중에 주니어 이름 있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했지요. 그때 손 드신 분이군요. 그때 못 들었어요. 아, 못 들었다고요? 네. 아, 그게 아쉬워서. 네. 왜, 그러니까, 더 봤네, 그럴 줄 알았어! 다 있다니까! 다 있는데, 이렇게 다 나중에 양심선언 하시잖아. 닭돌이만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 아니, 그 새끼도 있어, 사실은. 아, 그 일부러 지어달라고, 이렇게. 자, 말씀하시죠. 아, 이름을요? 네. 이름은, 8년 전에 지은 네. 마리오라는 이름이 있어요. 마리오라는 다행입니다. 왜요? 뻔뻔한 사람들은 간혹 슈퍼마리오라 그러더라고요. 네? 뭐랄까, 좀 되게 겸손하시군요. 본인의 주니어 이름은 마리오가 아니라 슈퍼마리오. 아, 저 슈퍼마리오가 아니라 마리오. 버섯을 먹으면 터져. 아. 네, 네. 불꽃도 써고요. 아, 불꽃. 그건 병인데. 그건, 아브나이 니온고 방송을 청취하시는 게 아니라, 네. 서커스에 가셔야 되는가 싶은데, 네. 마리오라는 주니어 이름을 갖고 계신 마리오 아버님. 크레스는 별로 와닿지 않아요. 마리오 아빠. 마리오 아빠. 마리오 아빠. 마리오 아빠. 마리오 파파. 마리오 파파. 마리오 파파. 마리오 빠빠님하고요. 저는 인증샷 콘테스트에서 네. 라즈베리 따고 있던 사진 올린 호주 처자입니다. 아, 아니 그럼 호주. 아니 잠깐만, 호주에 계셨잖아요. 네. 언제 들어오셨어요? 저 지난주에요. 아 그럼 왜 가셨던 거예요? 아 워킹홀리데이요. 호주 어디에 계십니까? 저는 브리즈번 쪽에 있었어요. 좋은 곳에 계시나요? 네. 알아요? 몰라? 알 턱이 없지? 그런데 호주에서 라즈베리를 네. 따고 계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재밌는 경험하고 계시네요. 네. 죽어님은 그 친구분 따라오신 거잖아요. 네. 아브나이니온은 어떻게 접하게 되셨어요? 아 제가 먼저 파일럿부터 들어서 친구에게 알려주게 됐어요. 아 근데 오히려 공모는 응모는 친구분이 하신 거고 네. 아, 오히려 더, 더, 청취자로서는 선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접하셨어요? 저, 딴지 라디오. 를 꾸준히
다른 팟캐스트도 우연치 않게 그냥 들어가 봤는데 뭐가 하나 새로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파일럿 들어보고 아니 그러니까 들었죠. 이 딴지일보 기존의 딴지일보 독자신가요? 아니요. 딴지일보보다 라디오 청취자. 아까 그러니까 뭐 강신주나 그 알실이나 뭐 이런 다른 그 알실만 들었는데 그 알실 듣지 마. 뭐 하러 그런 거. 자, 알겠습니다. 되게 시간이 많으신가 봐요? 그런 IT 쪽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어폰을 꽂고 일을 해도 돼요. 그래도 그런 건 듣지 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친구분. 네. 친구분께서는 이제 마리오 아빠. 네. 친구분의 그 주거주거님이 그 권한 걸 네. 듣고 처음에 그 친구분이 재밌어 라고 권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야 이거 한번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자, 첫 느낌. 첫 느낌은 딱 내 스타일인 것 같은데. 마리오 아빠입니다. 자, 우리 그 단호박님. 네. 첫 느낌. 그냥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 질문 하나. 네. 이거 들으시면서 네. 일본 분들이랑 네. 대화가 어떻게 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사실 크게 도움은 안 됐던 것 같아요. 아, 이게 교육 적 목적으로 좀 안 맞다 이런 게 아니라 네. 막상 쓰려고 하면 들었어도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본인 여자 룸메이트한테 딱히 네. 이쿠라고 언제쯤이 돼야 네. 우리 청취자들 중에 방청객 오신 분들이 일본어 공부에 도움이 된다 혹은 일본어를 너무 공부하고 싶어요 네. 라는 분이 있을지는 좀 아 있었구나 지난주에 그리고 쪽팔린 딸. 따님이. 되게 그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네. 계셨죠. 그분 빼고는 없을 것 같아요. 없어. 죽겠어, 아주 그냥. 자, 오늘 네. 본 스토리로 들어가도록 하죠. 지난주에 추석 특집 가족 스페셜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서 네. 이들이 한복판에서 전도 굽고 동그랑땡도 만들고 네. 동태전도 가고 네. 배추전도 하고 막 송편도 빚고 했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가족이 이제 막 탄생하려고 합니다. 아 물론 또 하나의 가족은 아주 족같은 가족이죠. 그러니까 뭐 지네 가족인데 네. 백혈병에 걸려도 몰라 이런 가족이잖아요. 네. 저는 골 때리는 가족이잖아요. 네. 그런 가족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다른 의미의 네. 진정한 의미의 또 하나의 가족이 막 탄생하려고 하죠. 네. 그리스인 파라바가 네. 어머니와 형님들과 사촌들과 아 근데 네. 저번 주에 말씀 안 하셨잖아요. 네. 그 사촌들의 이름이 뭔지 그 아. 그 교복 입은 여고생 앞에서 네, 쪽팔린 라서 제가 쪽팔린 딸 앞에서 제가 차마 얘기 못해서 넘어간 거 그 사촌 이름들 네. 얘기하신 건가요? 네. 근데 그거 왜 궁금해야지? 그거 별거 아니에요. 뭐 있겠어요? 그냥 뭐 있잖아 그냥 그리스인 버섯밥 마셔봐봐 버섯밥 만져봐봐 핥아봐 그거예요. 그럼 그때 했어도 됐었잖아요 그러면. 야 근데 교복 입은 여학생 앞에서 내가 그리스인 버섯밥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그리스인 만져봅니다. 언제부터 그런 그리스인 핥아봅니다 이건 아니지. 언제부터 그런 도덕적인 아니, 그런 걸 생각하셨는지. 아니 그 이 사람아 그 미성년자가 아니면 네. 제가 되게 양말이 이쁘시네요 이런 말도 할 수 있지만 발목 양말 뭐 이런 거. 근데 교복 입은 여고생 앞에서 하긴 핥아봐가 뭐냐 핥아봐가 사람이 할 짓이냐 그게. 그래서 참아 네. 만져봐까지는 어떻게 내가 하겠는데 핥아봐는 좀 그렇게 그러니까 벗어봐도 좀 그렇지만 그거 있잖아 잠바를 벗어봐 일 수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내 팔꿈치를 만져봐 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귓볼을 핥아봐라든지 내 뒤꿈치를 핥아봐 이거는 맞아. 사탕을 핥아봐 이런 그것도 거. 이상해. 핥아봐는 뭘 핥아도 이상해. 아 하긴 좀 이상하다. 그렇죠.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거는 뭐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겠죠. 쪽팔린 딸 별거 아니었어요. 아 이렇게 편히 얘기할 수 있는 거 교복이 뭐라고 그 앞에 앉아서 참아 얘기 못하겠더라고. 자 어쨌든 이제 그 사촌들과 다 모여서 그리고 있는데 네. 그리스인 파라바가
자기 배필을 데리고 왔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다른 가족들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아사코가 네. 이제 며느리인 줄 알고 주위를 둘러서 우시장에 소 보듯이 품평을 합니다. 아유, 저 엉덩이 보게 아기를 쑥쑥 잘 낳았네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어요. 네. 아사코는 당황스럽고 아오이소라는 불쾌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서운하죠. 네, 자기가 그건데. 자기가 애를 쑥쑥 잘 낳는다. 그런 건 아니. 자기가 아니. 예, 배필인데. 그렇죠. 그래서 막 속상해해요.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 스토리였죠. 네. 아 올해. 그리고 네. 그거에 관계에서도 아 됐어 넘어가겠어. 그 병편지 누가 때리니 너? 말을 편히 해. 그 병편지의 그분이랑 네. 그 조여사님이랑 네. 잡사바님이랑 네. 관계에 대해서. 그렇죠. 아니 그건 이번 주에 나오죠. 아직 이제 이번 주에 다 나오죠. 그렇죠. 그 존슨 만질레가 말하기 힘들어? 좀 그래? 네, 좀 그래. 너 아직 멀었다. 그 자리에 앉으려고 아직 멀었다. 자, 한번 하자. 누구요? 존슨 만질레. 되네, 잘 되네. 잘 되네. 순수합니다. 네. 어떡하냐, 이거. 네. 막 만지고 그러지 마. 자, 딱 교통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네. 오, 씨. 파라바가? 오, 어떡하지? 어, 씨, 모르겠는데. 어, 지금 얘기하다. 몰라. 뭐 이러고 있어요. 네. 이러고 있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강단이 있는 여자죠? 아사코가요? 그렇죠. 네. 아사코가 직접 교통정리에 들어갑니다. 네. 오, 아사코가요? 그렇죠. 그럼 아오이소라는 좀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아사코는 남의 일에 껴들기는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내비두고 미스터 파라바가 교통정리를 하길 기다렸으나 네. 주위에서 자기 치마에 막 들치면서 엉덩이에 파란 도장을 찍으려고 하니 네. 이거 더 이상 참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불쾌하죠. 그래서 외칩니다. 파라바에게. 네. 뭐 하는 짓이야? 빨리 인사드려. 네 배필. 다들? 에? 지금 전현님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깜짝 놀라죠? 설마. 그러니까 미스터 파라바가 네.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응, 엄마, 이 남자야. 이 남자야. 아오이소라. 당황스러울 것 같아. 얘기를 합니다. 네. 아오이소라는 네. 당황해요. 자기는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아유, 어머니, 안녕하세요. 뭐, 잘 살겠습니다. 뭐, 막 되뇌었는데. 아, 연습을 했군요.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그렇게 돼버리니까, 아오이소라가 당황해요. 그래서 어버버거리는. 아, 그렇죠. 안녕하세요. 이럽니다. 네. 그러니까 조여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 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되죠. 친구가 배필을 데려온다고 했는데 친구를 소개하니까 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파라마가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네. 비록 남자로 태어났지만 제가 사랑을 느끼는 상대는 같은 남성입니다. 그걸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해? 그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엄마, 우리 예쁘게 잘 살게요. 조여사는 바보는 아니잖아요. 네. 동성애라는 게 있는 건 알잖아요. 네.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넌 내 아들이 아니다. 일본어로요? 아나타 아타시 노 무스코 자나이. 좀 단호하게 얘기해줄래요? 어머니의 그 감정을 실어서. 그러니까 네 그 초옥이야. 네. 잘 생각해보렴. 네. 네 애가 네. 엄마 저는 고양이랑 결혼할래요. 이러면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이런 미친놈.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일본어로요? 오마이와 아타시노 모스코잖아이. 단호하게 딱 얘기를 합니다. 잔나이.
네. 오늘 학습 목표는 부정문입니다. 부정문이 웃기다는 소리는 처음 들었어요. 자, 명사 뒤에 네. 그것이 아니다. 명사 네. 뭐뭐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명사 플러스 뒤에 대와 아리마생 네. 혹은 자 아리마생이 붙죠. 네. 자, 아들 일본어로요. 무스코. 우리 지난주에 했죠. 가족. 그리고 네. 딸은 무스메. 그렇죠. 무스코 무스메죠. 네. 안 했나?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 그런가? 지난주에 가족을 하고 사촌과 어? 진려, 질부 뭐 5만 가지 다 나오고 이모 고모 나왔는데 아들 딸을 안 했다고? 와, 대단하다. 이거를 짚어주지 않은 청취자분들. 일본어를 안 듣는 거지. 공부할 생각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안 내리죠. 아, 그렇죠. 우리 탓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탓입니다. 야. 아, 우리가 무스코 무스매를 안 했군요. 안 했죠. 그러니까 아, 안 했네. 부부, 뭐, 부모, 료신, 네. 후후, 그리고 또 뭐, 휴진, 뭐, 5만 가지 다 했고, 옥상까지 다 했는데, 그리고 고도모까지 다 했는데, 아들, 오빠, 안 했네. 언니, 동생 다 했잖아요. 네. 아들과 딸을 안 했군요. 자, 아들, 일본어로요? 무스코. 딸, 일본어로요? 무스메. 딸딸이, 일본어로요? 무스메, 무스메. 그렇군요. 아, 무슨 말 무슨 말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와, 대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아나타와 당신은 네. 아따시노 네. 나의 무스코 아들 자나이이 아냐라는 뜻이죠. 네. 자, 무스코를 기준으로 해봅시다. 아들이 아닙니다. 아, 문어체로요. 일본어로요. 무스코 데와 아리마생. 그렇죠. 무스코 데와 아리마생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회화체에서 많이 쓰죠. 대화를 자로 줄입니다. 이 네. 자가 발음 주의하세요. 교자 할 때처럼 이 네. 만두를 교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네. 교자가 아니라 교자. 자, 자가 네. 아닙니다. 자. 그렇죠. 자가 아니라 그 우리가 아, 그래, 그냥, 자지가 아니라, 자지입니다. 왠지 그 말 할 것 같았어. 아니, 나, 길이 재는 자 있잖아. 어? 그 줄자 같은 거. 네. 자가 아니라 이러는데 자를 갑자기 설명하기 귀찮아진 거야.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걸, 단어로서. 야, 발음을. 초기도 여자다, 앞에서. 그니까 좀, 자제 하시라고요. 자자, 뭐 하라고요? 자제. 갑자기 나한테 자제하시라고요. 총이 아니더라고? 응. 아닌데, 아닌데, 여자 아닌데? 그거 뭐지? 자, 자 발음이에요. 네. 그, 히라가나 지에 지자이 야를 붙여서 자 네. 발음 주의하시고요. 대화 아리마생을 회화체에서는 대화를 줄여서 자를 하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회화체에서 아들이 아닙니다. 일본어로요. 무스코자 아리마생. 그렇죠. 자 아리마생이 되겠죠. 요거 그냥 반말로 아들이 아냐 하면 일본어로요. 무스코자나이. 그렇죠. 대화 아리마생, 자 아리마생, 자 나이. 다 같은 뜻이고요. 네. 요 뉘앙스 잘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넌 내 아들이 아냐 했습니다. 요거 저 회화체를 줄여서 할 때는 자 나이를 자네라고도 하죠. 네, 그렇죠. 자, 그래서 넌 내 새끼가 아냐.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냐. 어머니 충격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셨죠. 네. 아, 근데 엄마가 왜 또 일본어로 얘기를 해? 한국계래매. 아니, 아니, 한국계로 얘기를 했는데. 아, 저. 그거 일본어로 어떻게 해? 아. 그렇지, 그렇지. 너는 내가. 바보 아니야. 아니, 그. 뭐야, 창녕 사투리를 한번 듣고 싶어서 그렇죠. 힘들어요. 니 내 새끼 아니다. 이렇게 하면 돼. 니 내 새끼 아니다! 그렇게 했어요. 네.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죠. 그 집안에 최초로 일어나는 그런 일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네. 당사자를 떠나서 그 옆에 사람들이 말이 더 많다고요. 네, 네, 그렇죠. 그 사춘 벗어봐 만져봐 핥아봐를 비롯한 네. 형님 앉아봐 그리고 둘째 형님 누워봐
뭐 형수들 네.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어, 형수들 이름은 뭐예요? 네? 형수들 이름은 뭐예요?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남의 집구석에 그렇게 관심 아... 없어요. 야, 그것까지는 안 했는데. 자, 아, 근데 그, 저. 아, 난 치밀하니까 당연히 준비가 돼 있을 줄 알았죠. 아, 요거 하나는 있어요. 그, 누워바의 아내. 아, 전라도 분. 여수댁이에요. 네. 여수댁이. 여수댁이? 네, 여수댁이고요. 자, 그래서 막 지금 옆에서 말이 더 많아요. 아이, 뭐, 이 말이 되냐. 집안 망신이다. 뭐. 야, 위험하지 않냐? 위험하지 않아? 했더니, 위험하지 않아! 라고 해요. 일본어로요. 아부나쿠나이. 네. 그렇죠. 부끄럽지도 않냐? 부끄럽지 않아! 일본어로요. 하즈카시쿠나이. 그렇죠. 이 형용사죠. 부끄럽다 네. 하면, 일본어로요. 하즈카시. 하즈카시이죠. 네. 부끄럽다라는 이 형용사예요. 네. 그거에 대한 부정문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끝에 이가 똑 떨어져 나가고 그 뒤에 쿡 나이가 붙죠. 네. 뭐 이 형용사 쭉 많죠. 뭐 아름답다 하면 일본어로요. 우츠쿠시. 아름답지 않다. 우츠쿠시쿠나이. 그렇죠. 어 귀여워요. 귀여워요 일본어로. 카와이. 귀엽지 않아요. 카와이쿠나이. 그렇죠. 카와인데 이가 똑 떨어져 나가면 카와쿠나이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주의할 점. 카와이입니다. 네. 이거를 이.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굉장히 많아요. 어, 그 저 이가 두 개예요. 네. 카와이. 그러니까 카와이 이런 느낌이죠. 누군가한테 일본인한테 저한테 지랄 줄까요? 자. 일본인 여성분한테 어 이뻐라고 할 때 카이 이렇게 짧게 하지 마시고요. 카와이! 카와이! 이렇게 길게 빼시면 되게 좋아요. 저게 카와이! 라고 하시면 점점 됩니다. 점점 병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염돼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카와이쿠나이입니다. 카와쿠나이가 아니라 카와이쿠나이 요거 주의하시고요. 네.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아이고 짜노. 웃자노 웃자노 남사스러워서 웃자노 나 모다리에 막 이러고 난리가 났어요. 뭐라고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뭐라고? 아 몰라 이거 안동 사투리인데 우리 외할머니가 잘하시던 건데 나도 무슨 뜻인지는 뉘앙스만 알아. 그러니까 아이고 뭐 미치겠네 남사스럽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네. 남 모다리에 그래 남 모타리에 뭐 이런 걸 굴려가지고 남 모다리에 그러거든. 네. 영어예요? 영어 같아. 안동 사투리 안동 사투리. 아무튼 막 그래요. 그러면서 아이고 할배요 남 모다리에 막 이러거든요. 근데 막 그리고 집안 분위기가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네.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아오이 소라가 네.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제서야 용기를 내서 네. 그래도 씨발 야쿠자잖아요. 네, 도쿄 호토네. 그렇죠. 도쿄 호토의 두목이잖아요. 네. 오야붕이잖아요. 네. 한 방이 있죠. 벌떡 일어나서 조여사한테 무릎을 탁 꿇고 네? 인사를 하면서 네. 잘 살겠습니다. 어머니 허락해 주십시오. 딱 인사를 해요. 그러자 조여사께서 네. 그 박력 있는 모습을 딱 보고 저런 요망한 년. 년. 년이에요? 년이에요. 년이에요? 오야붕인데. 아, 그렇구나. 잠깐만요. 잠깐 참고가 있었네요. 년이에요? 저런 요망한 것. 일본어로요? 고노 도로보네코. 요 문화 차이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이거 그 환타 선전이요? 음료수 선전에. 네. 그 학생들 나온 그 화제가 된 재밌는 CF 있었죠? 네네, 있었죠. 거기서 이제 그 아침 드라마 센세라고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그 여선생이 학교 수업을 하고 있는데 네. 남편 그 남자친구가 딱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뭐 미안해 뭐 사과하니까 보고 싶었어요 이러고 있는데 뒷문이 팍 열리면서 시어머니가 탁 들어오죠. 그러면서 그놈 떨어 번내 꼬딱 그러죠. 도둑년 도둑고양이 돌어보내꼬가 도둑고양인데 돌어보가 네. 도둑이고 내꼬가 네. 고양인데 고양이. 그냥 우리말로 하면 우리말로 시어머니들이 며느리한테 저 도둑고양이 같은 년 이렇게 안 하죠. 길게 그냥 짧게 네. 하죠. 저 도둑년, 저 망할 년 이렇게 하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조여사께서 요망한 것, 네. 떨어본 내 거 딱 그럽니다. 허락은 안 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직. 그러니까 어디 감히 숟가락을 얹으려고 그런 거죠.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저 여자는 뭐냐? 아, 저 여자 아니었냐? 네. 이런 시커먼 놈이 네. 아오이소라라는 이름에서 잘 드러나죠. 울퉁불퉁한 근육질의 남자가 아, 잘 드러나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웬 시커먼 놈이 네. 이러고 있다. 저 여자 아니었냐? 네. 저 여자는 뭐냐? 물어보죠 사람들이. 그래서 아사코가 아 내가 나서야겠구나. 조 여사님 이 편지를 네. 가져왔어요. 그리고 병편지를 꺼냅니다. 아 드디어. 그렇죠. 어? 조 여사가 흠칫. 이건 뭐지? 편지를 딱 펴니까 네. 60년 전에. 아 60년 전에. 60년 전에. 6.25 때 네. 그리스 군이 네. 6.25 유엔군으로 참전을 했어요. 네. 아세요? 찾아봐야겠다. 진짜요? 그럼요. 확실한 거예요? 그럼요. 팩트 체크합니다. 야, 불가리아 이런 나라도 참전했고, 인도 참전했고, 그리스도 참전했죠, 당연히. 아, 그럴 수도 있겠다. 터키, 뭐. 다 참전했어요. 존슨 만질레가 네. 6.25 때 한국에 왔다가 네. 조여사를 만나서 첫눈에 반한 거예요. 아, 만질레 씨가. 그렇죠. 사실 근데 이 존슨 만질레 씨는 네. 그리스의 엄청난 명문가, 네. 귀족 가문의 자제였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 병사도 아니고 장교로. 낙하산 아닌가요? 장교. 뭐 일종의 낙하산인가? 모르겠다. 아무튼 뭐 그 사람이 장교인데 내보고 어쩌라고. 네. 그래서 6.25에 네. 참전하러 온 거예요. 유엔군으로. 그러다가 빨래를 하고 있는 조여사를 본 거예요. 아, 개울가에서 한복 그렇죠. 입고 빨래하는 모습. 그렇죠. 와. 막 목욕하고 있잖아, 왜. 뭐, 철석 달라붙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알잖아! 어? 어? 빨래방망이를 이렇게 두드리고. 이게 쭈그려 앉아있는데 치맛단 다 젖어가지고 이제 종아리 보여? 어? 어? 더 좋아하시는 거. 허벅지 안쪽이 슬쩍 보일랑 말랑 보일랑 말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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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마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들어가서 보일랑 말랑 보일랑 말랑. 그런 거예요. 아, 형 머리 위에 막 뭔가 그려지고 있어, 지금. 그래서. 존슨 만질레가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갖고 이 새끼는 전쟁은 둘째치고 네. 그 주둔하는 부대의 네. 마을이었거든요. 네. 적극적으로 구애를 해요. 어, 말은 말이 안 통하지. 말이 안 통하지 당연히. 그럼 막 손짓 발짓으로 막 해요. 그리고 본가에도 막 편지를 써요. 그리고 네. 이제 데려가려고 해요. 오, 그리스까지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 조여사랑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네. 제육동 영상 보고 있어요. 내용이 무엇일까요? 현실이 궁금해져요. 방 안에 처박혀 앉아 오늘도 듣고 있네요. 약발 고치는 개들이 그냥 살다 보면 여자가 뚝 떨어질 줄 알았지만 그런 생각 자체 내 망상이란 걸 이미 알고 있었어. 마사오 너무 매력적인 걸 나는 바로 알았지. 죽돌이 정말 인간 쓰레기 우주로 꺼져버려. 아부나이 니홍고는요 밤에 들어야 제맛 떨어지길 기다려. 밤바밤밤밤바밤밤밤 바람밤밤바람밤 바람밤밤바람밤.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제 여러분도 세계 각지에서 생산되는 커피를 정말 저렴한 가격에 맛보실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 기획상품 프리미엄 넛지 커피. 매달 대륙별 커피 3종이 여러분께 배송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세요.
홈페이지에 표시된 가격은 오타가 아니에요. 명문가라 그랬잖아요. 네. 웬 코리아라는 듣도 보도 못한 나라에 네. 깨재재한 며느리를 드릴 리가 없죠. 그렇겠죠. 상상을 네. 초월하는 반대와 함께 네.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워낙 파워가 있는 명문가니까 네. 소환해버려요. 아. 뒤로 이렇게 힘을 써가지고 이 전쟁터에서 네. 뒤로 빼요. 아, 존슨 만질레를요? 그렇죠. 아, 그래서 그리스로 돌아가게. 돌아가는 배 안에서 편지를 쓴 거예요. 아. 이별의 편지를. 조여사께서는요. 네. 사실 그 짧은 기간에 네. 사랑에 빠졌었거든요. 네. 존슨 만질레 하면 딱 이름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되게 핸섬하고 피부 좋고 맨질맨질하고 그렇죠? 아, 네. 이름에서 드러나잖아요. 네. 되게 좀 뭐랄까 강동원 같은 이미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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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원은 건들지 마세요. 야, 건들지 말아야 될 건 건드렸어. 강동원은 건들지 그래, 말라고. 내가 네 허락을 받아야겠다. 네. 누구 원빈? 원빈은 안 되고. 어, 뭐, 정우성? 조인성 정도. 조인성 막 유린해도 돼? 김민희가 있으니까. 어, 조인성은 더럽혀도 돼? 네. 어. 존슨 만질래 하면 딱 조인성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 네. 이렇게 번듯하고 신수 확연하게 생긴 젊은 총각이에요. 키도 크고. 그렇죠. 명문가 자제인데. 네. 또 얼마나 빛이 나겠어. 그러니 세상 물정 모르던. 네. 그때 나이가 10대예요, 10대. 어, 그 10대 때 장교가 아니, 조여사가. 아, 조여사가? 14살이었어요. 14살이요? 14살이요? 아, 14살은 좀 심했구나. 16살. 로미오와 줄리엣이 그 나이 있잖아요. 28 청춘. 네. 28, 26. 조여사가 16살이었어요. 어, 어린 나이였어요. 그런데 웬 조인성 같은 내가. 네. 그래서 어, 이름이 뭐예요? 뭐 이러니까 존슨 만질래요? 뭐 이러니까 조인성 같은 이미지 확 떠오르잖아요. 네. 어, 이 남자 괜찮다. 뭐 그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네. 급격히 사랑에 빠진 거죠. 어, 네? 그리고 외국 남자니까. 그렇죠. 코쟁이니까. 네. 그랬을 때 이 영문도 모르고 조여사는 버림받은 거 아니에요? 네. 시컷 허파에 바람만 집어넣어놓고. 한이 생기겠네요. 뭐. 그리고 그래서 만나러 그, 뭐, 일사후퇴 겪고, 막, 6.25 사병 걷고, 이제 해외로 막 사람들 나가고 이럴 때, 굳이 그 많은 나라 중에 그리스를 간 거잖아요. 어, 근데. 조여사가. 그 일제강점기 때 그. 일제강점기는 아니었고요. 그때 일제강점기는 그 애니깽 설명하다 나온 얘기고요. 조여사는 6.25 막 그 동란 아, 때. 그래. 혼란한 시대 때. 아. 그렇죠. 그리스를 떠나. 존슨 만질레 때문에. 어. 뭐 사랑이란 게 사랑이 그렇다. 힘이 그렇다. 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 형님 근데 넬슨 만델라 사촌이잖아. 넬슨 만델라의 사촌이잖아. 아니죠. 존슨 만질레가 넬슨 만질라 만델라. 넬슨이 어떻게 뭘 만져? 넬슨 만델라의 사촌으로 추정된다고 했죠. 아, 추정된. 아. 왜냐하면. 사람들 그때 죽돌이도 그렇고요. 그때 네. 다시 들어보세요. 존슨 만질 그러니까 만질레예요 이름이. 그래서 그런 이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야 만델라도 있는데 만질레가 없겠냐? 사촌으로 추정된다. 이러면 추정된다는 것이 이제 만델라를 떠올려라. 확실해요? 어 맞아 그렇게 얘기했어. 그렇게 얘기했고. 아, 그래서 그럼 뭐 넬슨 만질레요? 그래서 아니 존슨 만질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근데, 어. 사촌이라고 제가 절코 확정지은 적이 없고요. 어. 없고요. 어, 일단 알았어요. 나 찾습니다. 그거 네네 찾으세요. 그건 제가 확실히 기억하고요. 존슨 만질레라는 이름에 죽돌이가 하도 납득을 못하길래 넬슨 만델라라는 이름도 세상에 있는데 네. 존슨 만질레라는 이름이 왜 없겠냐라는 그 납득을 시키는 차원에서 나온 얘기고요. 네. 존슨 만질레는 사실 그리스 명문가 자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뜻을 거역하지 못하고 네. 이제 강제 소환되죠. 그러면서 그 사랑의 절절한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고 아니 남아프리카계 공화 아 그거였는데 아니야 그리스인이라 그랬는데 아니야 일단 알았어요. 그래서 찾는다 내가 무슨 수를 쳐더라도 아 그러니까
안 되면 내가 반 뜬다. 남아프리카계 흑인이라고 추정된다고. 그 추정이라는 얘기가 왜 나왔냐면 지금 계속 설명했듯이 넬슨 만델라도 있는데 존슨 만질레는 왜 없겠냐. 이런 뜻을 얘기한 거였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절절한 마음을 네. 조여사를 향한 절절한 마음을 병편지. 담아서 병편지에 써서 인천 앞바다에 던진 거예요. 바다 볼 거라는 생각에 인천 앞바다에 던진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던지면 저렇게 흘러서 네. 그 창녕까지 가나? 그 뭐죠? 그 해류. 네. 네. 해류 이름을 몰라. 한 5만 가지 해류가 다 있잖아. 네. 서해도 흐르고 뭐 동해도 흐르고. 그렇게 해류 따지고 안 던져. 그냥 마음을 담아서 던진 거지. 운이 있으면 닭개치 하고 던진 거지. 절절하네요. 근데 이게 65년 후에 네. 손에 진짜 닿게 된 거예요. 조여사는 이제 그 영문도 모르고 네. 그리스 남자라는 것만 알고 네. 그냥 해외로 가게 될 때 네. 간 거죠. 그리스로 덮어놓고. 사랑을 찾아서. 그렇죠.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어? 이건 뭐지? 조여사는 영문을 몰라요. 네. 그래서 딱 보여줍니다. 이제 조여사는 이제 60년을 그리스에서 살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영어나 뭐 이런 거 잘 읽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스어를 네. 딱 보고, 어? 드디어. 존슨 만질레의 편지가. 이게 진짜냐. 흥분의 흥분. 개 흥분을 하게 돼. 아, 조여사님. 개 흥분을. 그렇죠. 그냥 흥분도 아니고. 하게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몇십 년 전에 자기가 딱 첫사랑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어, 이게 무슨 사연입니까? 네. 얘기를 해요. 근데 어머니가 다리에 힘이 풀려서 털썩 주저앉아요. 그러면서 옛날에, 네. 니드레빈 잡사바를 만나기 전에, 내가 16살 때, 28청춘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랑을 느꼈던 첫사랑 존슨 만질레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편지 내용은 뭐였나요? 그러니까 뭐 사랑하는 조사 어? 아 씨발 어. 어? 내가 아 날씨는 좋은데 어? 내가 그리스에 가게 됐어. 이게 그 족 같은 그런 거지. 그러니까 뭐 아 조사 저 어 그 마른 살찌는 청고마비 드시는데 어 뭐 몸 건강은 잘 있으십니까? 뭐 이러면서 어, 내가 그리스 돌아가게 되는데 아 족 같네. 뭐 이런 얘기 못 하겠어요. 아 그리고 만약 네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 네 당신이 네 살아있다면 이 전쟁통에 당신 나라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동족 상잔의 씨발. 동족 상잔. 이 땅에서 그런 개 같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비극적인 일이죠. 그죠. 네. 당신이 혹시 이 전쟁통에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난다면 네. 내가 당신을 꼭 찾겠소. 살아만 있으시오. 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날 찾아온다면, 나는, 그리스, 산타 마리아 산 2번지, 394에 6-6번지, 그 집, 뭐, 파란 대문에 살고 있을 것이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아무튼 추후에 나오고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연을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 사연에, 네. 존슨 만질레 아버지, 어머니가, 네. 얼마나 반대를 하는지. 아 그런, 드디어 알겠네. 그런 내용들을 변명 아닌 변명을 편지에 그 사정 네. 자신의 속 사정을 쫙 써놓은 거예요. 아. 그러면서 날 용서하시오 막 이러면서 그걸 조여사가 65년 만에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식들이 그래서 그 형이 네. 둘째 동생한테 그럽니다. 울어? 울어? 그랬더니 안 울어! 그럽니다. 네. 그러면서도 사실 눈가에는 촉촉한 65년의 그 세월의 무게에 덧대인 감동이죠. 그... 네. 자, 울다. 일본어로요. 나크. 울지 않는다. 일본어로요. 나카나이. 그렇죠. 1단 동사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1단 동사는 루자로 끝나고요. 그 앞에가 이단 혹은 에단으로 구성되어 있죠. 네. 예를 들어 타베루입니다. 먹다 하면 타베루죠. 그런데 네. 먹고 먹어서 할 때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일본어로요?
답의 때. 그렇죠. 그냥 루만 똑 떼어내고 뒤에 때자를 붙였죠. 네. 되게 쉽다고 했었죠. 일단 동사는. 이 부정문도 똑같아요. 타베루에서 루자를 똑 떼어내고 그 자리에 나이를 붙이면 됩니다. 답의 나이가 되겠죠. 네. 그러면 나머지 5단 동사 그 이외 것들을 해보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브나이 니혼고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죠. 가다. 이거는 꼭 외우고 계실 그렇죠. 것 같은. 어디든 가고 싶어 할 거예요. 가다 하면 이쿠죠. 네. 쿠로 끝났으니까 당연히 1단 동사가 아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5단 동사죠. 네. 자, 이 5단 동사를 부정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 바꾸나요? 이쿠 하면요. 이카나이. 그렇죠. 가지 않다 하면 이카나이죠. 네. 뒤에 뭐가 오던 그것을 아단으로 바꾸고 나이를 붙이면 됩니다. 예를 네. 들어서 마시다 하면 노무죠. 네. 이건 노무로 끝났는데 그 끝나는 자를 아단으로 바꾸는 거예요. 네. 그러면 노마가 되겠죠. 네. 그 뒤에 나이를 붙이면 노마나이. 네. 그러면 마시지 않다가 되죠. 네. 걷다 일본어로 뭐죠? 아루쿠. 자, 쿠를 아단으로 바꾸면 아루카가 되겠죠. 네. 그 뒤에 나이를 붙이면 나이. 걷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겠죠. 네. 자, 걷지 않는다 일본어로요. 아루카나이.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때형에서도 배웠듯이 예외가 있죠. 네. 이쿠의 반대 오다 일본어로요. 쿠루. 그렇죠. 쿠루니까 일단 동사가 아니네요. 그러면 네. 배운 것처럼 쿠루니까 루를 아단으로 바꿔서 쿠라. 그래놓고 나이를 붙이면 쿠라나이가 돼야 되는데 네. 요거 또한 예외죠. 네. 그래서 오다의 부정문인 오지 않다. 쿠루의 부정문은 뭐죠? 코나이. 그렇죠. 코나이. 요거 예외입니다. 그냥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네. 그리고 하다 하면 일본어로요? 스루. 그렇죠. 요것도 스루니까 스라나이가 돼야 될 텐데 그런 말은 없죠. 네, 없습니다. 요것도 예외입니다. 네. 일본어로요? 시나이. 그렇죠. 스루 하다의 반대말 하지 않는다 하면 시나이가 되겠습니다. 네.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요 두 가지는 예외니까 네.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요. 네. 자, 우리 마리오 아빠. 네. 께서는 아사코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합니다. 그냥 덮어놓고. 자, 우리 주거주거님이. 네. 아사코. 아사코요? 네. 어, 거친 여자예요. 거친 여자예요? 그 아사코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거칩니다. 네. 어떤 아. 이미지면 그냥 사랑한다. 두드려 맞아도 좋다. 알겠습니다. 자, 스토리가 여러분들 그 청취 제가 늘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재밌다 뭐 어쩌다 저쩌다 이런 얘기들은 있는데 어떻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은 제가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어, 아사코가 어떤 여자였으면 좋겠다. 뭐 지금 네. 만들어진 그 아사코의 캐릭터에 더해서 어, 예를 들면은 어, 좀 아쉬운 점 있잖아요. 좀 더 헤펐으면 좋겠다. 라던가 아니면 좀 더 풍만함을 강조해달라던가 아니면 어, 좀 더 폭력적이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지금 방금 자신의 취향이 드러났잖아요. 네. 주거지거님 같으면 날 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뭐 본인이 그 아사코의 캐릭터에 대해서 좀 관여를 할 수 있다면 바라는 점, 더 할 점 이런 게 있을까요? 채찍을 들었으면 좋겠다든지 수갑을 채운다든지 딱히 야 네. 딱히 그런 게 없고 네 지금 지금 그대로 내용은 재밌어요. 와. 근데 이제 산으로 점점 가니까 네 산으로 좀 가나요? 네 내용이 점점 산으로 가요. 아 원래 산이었어요. 아 이렇게 죽돌림이 있을 때는 네. 어느 정도 스토리가 진행된 것 같은데 네. 제가 혼자 나오고 나서부터 네. 갑자기 저쪽으로 날아가지 않나. 아 네. 그러니까 이 저는 같이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이런 의견을 들었던, 비슷한 의견이 게시판에 좀 있었어요. 네. 제가 그런 의견을 들을 때 당혹스러웠던 것이, 네. 이 얘기는 처음부터 목표가 산이었어요. 그리고, 그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죽돌이 있을 때는 더 심했어요. 지금 복귀를 해보시면 예전에 예전 에피소드들을 들어보시면 그죠. 더 말도 안 되고 엉덩이를 깨무는 그렇죠. 그리고 막 문창 중 귀신이 나오고 이게 산이 아니면 어디가 산입니까? 근데 1년 전에 준비된 스토리라서요. 네. 이게 웬만하면 잘 바뀌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 그 죽돌이 사후에 그 애도 기간인데 죽돌이 사후에 지금 일관된 목표를 갖고 있어요. 네. 조세피나 여사에게 병편지를 전하는 네. 로드무비 형식을 띄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오히려 그래서 너무 스토리가 좀 뭐랄까 정방향으로 가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인데 이렇게 다르네요. 받아들이는. 그렇죠. 예전에는 정말 중구난방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예전에는 스토리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 정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은 산으로 간다. 나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혹시 아사코에게 바라는 점, 같은 여자로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뭔가 주인공인데도 불구하고 존재감이 그렇게 크게 있는 것 같진 않아 보여요. 그래서 좀 존재감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저랑 똑같은 생각하고 계세요. 이따가 엔딩 네. 장면에서 네. 나오겠지만 네. 그러니까 진짜로 막 생각해낸 거 아니야? 진짜요? 엔딩 장면에서 나오겠지만 이제는 자아를 찾으러 떠나요. 아사코가요? 네. 근데 왜 이 스토리라인을 했냐면 네. 저도 지금 단호박님 얘기한 거랑 똑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죽돌이가 화자였기 때문에 네, 그렇죠. 아사코는 살짝 여주인공인데도 불구하고 네. 주변인이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화자가 되어서 네. 조여사를 만나러 병편지를 능동적으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존재감이 없다. 존재감보다는 약간 좀 스토리 진행에 네. 능동적인 어떤 그 자기 주도적인 네. 느낌이 없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저도 갖고 있었거든요. 갖고만 네. 있었던. 아니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이 엔딩 장면에서 다음 주부터 이렇게 간다가라고 엔딩 장면에서 딱 대단한 그게 있거든요. 대단한. 이따가 들으면 알아. 그런데 똑같은. 그러니까 네. 남자들이 이렇게 쓸모가 없는 거야. 형님 그리고 아직도 3시가 되면은 아로니아진을 마시나요? 그 할머니의 유언대로 꼬박꼬박 챙겨 먹었나요? 그럼요. 아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거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아 그건 너무 자연스러워 숨 쉬듯이 마시니까. 숨 쉬듯이. 그러니까 숨 쉬듯이. 그렇죠. 이 너 잘 얘기했다. 네. 하나 앱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뒷얘기 비하인드 스토리를 지금 생각나서 말씀드리면. 네. 8회 지나고 9회에서부터 첫 광고가 붙었지 아마? 네네. 이것도 이제 딴지 라디오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 방송 중에 신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개 방송했을 때 네. 그 역대 첫 공개 방송 방청객 수 1위 했잖아요. 네네. 그쵸. 이 광고 붙은 것도 1위 역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첫 광고 붙은 1위 했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원래 사실은 네. 그 전에 두 가지 광고가 이제 그 조율 과정에서 협의 과정에서 나가리가 난 거예요. 첫 광고가 삼겹살 광고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죽돌이도 그랬고 아사코도 네. 그렇고 이제 그 며느리 그 여수댁도 막 그 조여사한테 추석 선물로 아로니아진 갖다 주고 그러잖아요. 네. 원래는 그게 삼겹살이 될 뻔했는데요. 그래갖고 아사코는 네. 자칫 잘못하면 3시 3끼를 삼겹살만 먹고 낮 3시에 반드시 삼겹살을 먹고 이럴 뻔했었어요. 차라리 아로니아진이 낫네. 그거 모르죠. 뭐 삼겹살 뭐 아무튼 그랬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조율 과정에서 이제 협의 과정에서 그 캔슬됐었던 광고는 뭐냐면 네. 이건 지금도 아쉬워요. 그렇죠. 떡 광고였어. 진짜로. 아, 떡 광고였어요. 진짜. 떡을 네. 만드는, 네. 떡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학원 광고였어요. 아. 그러니, 자칫 잘못했다가 아사코와 죽돌이가 하루 종일 떡만 칠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하루 종일 떡만 칠 수도 네. 있는 거죠. 지나가다가,
어, 우리 오늘 떡을 안 쳤네? 떡 쳐야 될 시간이다. 떡을 쳐야지. 쿵덕쿵 쿵덕쿵. 3시가 되면 떡을 치는 거죠. 그렇죠. 그럴 뻔했었어요. 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 광고가 안, 그, 저, 결국에, 결과적으로 이제 캔슬 난 것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 떡, 진짜. 떡 칠 수 있었는데. 네. 3시에 떡 칠 수 있었는데. 야, 3시에 진짜 떡 제대로 칠 수 있었는데. 아, 아쉽다. 아, 그거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 네.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그, 만약에 주위에, 그, 떡가게를 하시는 분이 있거나 이러면, 어, 아브라이, 저희 딴지 편집부로 광고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확실하게 찾아냈습니다. 제대로! 네, 아주 떡을 그냥! 쿵덕쿵, 쿵덕쿵! 아, 요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네요.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 가족이 숙연해졌죠. 네. 65년이라는 세월이에요.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나게 긴 그렇죠. 시간이죠. 지금 이 노인네가 그리스에 살잖아요. 네. 나이가 지금 81이에요. 조여사는. 아. 16살 때 그렇게 만나가지고 지금 65년이 지났잖아요. 네. 81살이에요. 근데 이렇게 정정해요. 왜일까요? 유럽은요? 네. 탄산수가 그렇게. 탄산수가? 탄산수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어요. 세수를 하거나. 네. 석회질 뭐 많고 뭐 이런 거 막 있잖아. 네. 유럽에서는 탄산수를 우리 보리차 먹듯이 그렇게 먹 즐기니까 네. 조여사가 81살인데 네. 이불 빨래 다 하고 오. 어, 뭐 난리도 아니셔. 그래서 떡 칠 수도 있는. 그렇죠. 미친년. 아, 지대로 꽂혔는데. 내가 지금 씨발, 너 때문에 내 식은땀이 나왔다. 야, 내 씨발, 천을 마성한 씨발, 너 때문에 식은땀이 난다. 와. 야. 내가 지난주 여고생 앞에서도 내가 이렇게 식은땀을 안 났는데. 어이가 없네. 자, 침착해. 제 81살이신데. 그래요, 그, 그래, 씨발, 가자. 그래, 해보자, 씨발. 추석 때. 아, 송... 제 말은 이건데? 그러니까, 송편. 내 말도 그거야. 여기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조선 천지 다 그렇게 생각해. 조여사께서, 아, 미치겠네. 조여사께서 송편을 만들려고 네. 쌀을 가루로 네. 떡을 치셨잖아요. 81살 노인 내가 떡을 치셨다니까? 속이 시원하냐? 야, 아직까지 되게 정정하시네요. 네. 그렇죠. 아, 되게 정정하시네요. 그런 스파클링의 힘. 아니, 탄산수라니까. 소다 스파클링 왜 나? 누가 보면 광고하는 줄 알겠네. 아,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네. 근데 그 송편에다 어떤 걸 넣었을까요? 아니요, 별로 안 넣었어요. 아, 안 넣었어요? 아이러니아즈는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네. 탄산수 때문에 이렇게 네. 정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네. 딴지일보에서 네. 그렇게 똥값에 파는 완전 거저줄도 할 말 없는 그런 싼 값에 파는 소다 스파크를 네. 주문해서 처 마셔야겠어요? 안 마셔야겠어요? 마셔야죠. 마셔야죠. 주문을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해야죠. 아브라인 니용고를 듣는 청취자라면 소다 스파크를 사 먹어야 되겠어요? 안 사 먹어야 되겠어요? 사 먹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81살에도 떡을 칠 수 있네요. 그렇죠. 소다 스파클. 그래서 너무 정정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81살의 어머니가 네. 60년 넘은 로맨스가 눈앞에 펼쳐지니까 온 집안이 감동에 그 숙연해지는 느낌 있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네. 그래서 네. 와 그러면 존슨 만질레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그 자식들도 처음 알게 된 거잖아요. 조여사도 65년 만에 왜 그 남자가 갑자기 홀연히 떠났는지 처음 알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 이 큰아들인 안자바가 네. 바로 그냥 검색을 합니다. 어, 컴퓨터. 요즘 인터넷으로 혹시 그 존슨 만질레 네. 딱 들어도 이렇게 흔한 이름 같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어, 혹시 뭐 그리스의 뭐 유명한 네. 명문 가문이라고 하니 네. 도대체 뭐 하나 딱 검색을 해보니까 네. 딱 떠요. 오. 아직도 생존해 있는 거예요. 오.
오. 이제 오늘 내일 하겠지. 근데 네. 어쨌든 살아는 있는데. 벽에 똥칠하고 이런 거. 네. 그리스에서. 네. 유명한 큰 아로니아 농장을 하고 있어요. 아로니아 농장을 하고 있어요. 90살이 넘었는데. 네. 왜 살아있겠어요? 아. 왜 정정할까? 120세 무명 장수 시대. 왜일까? 말 안 해도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 아로니아진을 주문을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해야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와, 엄마, 봐봐. 아직 이분 살아있으셔. 아로니아 농장을 한다네? 네. 그래서 살아있나? 수근수근수근 돼요. 근데, 조 여사가? 네.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왜죠? 어? 내가? 네. 60년 넘게 마음 한켠에 상처로 남아있던 그 이별은 네. 남자의 부모가 반대해서였잖아요. 네, 그렇죠. 신분의 차이, 네. 국적의 차이, 그런 것, 어떤 인간 대 인간이 아닌 그 이상한 차이들 때문에 네. 헤어지게 된 거잖아요. 네. 자기 아들을 네. 자기가 네. 똑같이 상처 주고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아. 그러니, 아, 깨달은 거죠. 아. 아들에게 내가 나와 같은 상처를 줄 순 없다, 애미로서. 아, 꽤 멋있으시다. 그래서, 네. 아오이소라, 무릎 꿇고 누워있는 아오이소라에게 다가가서, 네. 등짝을 두드립니다. 있나라고마. 왜요? 조여사께서. 나라고 마. 아. 너희들끼리 행복하면 됐다. 그런 거예요. 네. 야, 멋있다. 멋있다. 옆에서 보던 아사코도 감동이죠. 네. 그래서, 아. 나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병편지를 갖다 주길 너무 잘했다. 보람이 느껴지죠. 그렇죠. 그 보람이 느껴진 네.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는 볼일 끝났으니까 이제 네. 가봐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조여사가 돌아서서 아사코에게 감사를 표현하죠. 이렇게 병 편지를 들고 자기 65년 전에 영문도 모르게 헤어졌던 네. 강렬한 첫사랑의 사연을 알게 해줬잖아요. 네. 그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합니다. 그럼 아사코는 아 예, 뭐 해피엔딩이잖아요. 네. 어, 잘 됐네요. 네. 이제 돌아서려고 해요. 네. 그런데 조여사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야야, 뭐 빼먹은 거 없나? 어? 어. 뭘 빼먹어? 네? 뭘요? 조회사가 얘기합니다. 네. 너찌 커피 광고 빼먹었잖아. 그러자 아사코가 아 세계 여러 나라의 커피를 다양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너찌 커피요. 그래 그거 라고 얘기합니다. 야 진짜 형 너찌 커피를 넣을 데가 없나 보다 형이. 그냥 야이야 커피 한잔 하고 가래 이렇게 해서도 됐잖아. 싫어요. 아, 어차피 일... 오늘 개 노골적으로 가는 거. 광고 빼먹었잖아 이 아가씨가 이러고 어머 광고를 빼먹었군요. 제가 이 PPL의 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중에는 요거는 이제 이 스포일러인데요. 네. 미스터 넛지하고요. 미스 아로니아하고요. 그런 거 다 등장을 해요. 자, 미스 소다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넛지 커피 광고까지 했고요. 사명감을 갖고 하신 거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이렇게까지 진땀나게 하는데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 값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딴지마켓에 들어와서 네. 넛지 커피를 결제를 해서 사 드셔야겠어요? 안 드셔야겠어요? 드셔야 합니다. 사람의 탈을 썼다면. 네. 얼마 하지도 않는 거. 사 먹어야겠죠? 네. 도와주세요. 자. 그리고 아사코는. 네. 서로 빠이빠이 하고 다 이 집을 나오면서. 네. 다짐을 합니다. 아, 무슨. 나는 내 인생에. 네. 저분들처럼. 네. 한 점의 후회도 남기고 싶지 않다. 아. 나는 내가 원하는 걸 찾고, 네. 쟁취하고, 네. 얻겠다.
그러기 위해서 전진하고 노력하겠다. 자기 발전? 그래서 그리스인 파라바 집을 나와 네. 곧장 공항으로 향해 네.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습니다. 한국행이요? 김어준 총수와 간판을 아~ 내기 위해서. 그럼 주기 기자님도 나오는 건가? 모르죠, 그건? 기대가 안 될 수가 없겠죠? 아까 여기 너무 말을 딱 들어오니까 네. 그 주 기자하고 그 총수님하고 네. 둘이 지나가더라. 근데 팔짱을 안 꼈더라. 자, 나 못 봤는데. 당연히 자, 아, 나는 이렇게 딱 하면서 자아를 찾아서 제2의 제왕왕이 되기 위해 떠날 줄 알았는데. 아이. 이 드라마는 결코 막장이 아니에요. 아, 어떤 분이 진짜 게시판인가? 아, 네. 트윗인가? 내가 하도 많아서 헷갈리는데 어디에 여러 분이 그런 의견을 썼어요. 뭐, 모 방송 드라마 중에 오 머시기 공주가 있다며요. 네, 그리고 있죠. 루 무슨 반지가 있고 뭐 여러 드라마가 있는데 네. 그 드라마보다 네. 아브나인 연고가 훨씬 더 스토리가 탄탄하다. 납득이 되니까 그 드라마는 보면서 납득이 안 된다는 거야. 옛날에 그거 있잖아. 무슨 아내 여기가 점을 이렇게 하나 찍었더니 못 알아보고 이런 거 있잖아. 이 아브나인 연고 스토리는 치밀하잖아. 그렇다. 논리적으로. 솔직히 까놓고 네. 윤창준 귀신 나오고 어쩌고 또 그거 하나 조금 더 오버했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얼마나 치밀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광고하는 얼마나... 상품을 사야겠어요? 안 사야겠어요? 그게 얼마나 막장이길래. 네. 아, 너도 드라마 안 보는구나. 네, 저 드라마는. 저도 TV를 안 보는데 네. 저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건요. 식당에 가서 이렇게 밥을 먹다가 딱 우연히 TV 볼 때 네, 있잖아요. 네, 자주 나와요. 한 두세 씬을 딱 보면 스토리가 파악이 돼요. 아브나인 이온 거는요. 단언컨대. 아, 한 꼭지를 들어서는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몰라요. 파악이 전혀 안 돼요. 그렇죠. 여기 감히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첫 파일럿부터 들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아브나인 이온 거를 이해하려면. 그렇죠. 근데 그 식당에서 밥 먹다가 네. 일일 드라마나 이런 거 한 회만 보잖아요. 네. 대충 스토리를 다 알아요. 그렇죠. 끝까지 어떻게 대충 알죠. 그렇죠. 이 아침 드라마도 그렇대. 근데 그걸 일부러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좀 그런 걸 더 많이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이 아침 드라마 같은 경우는 아줌마들이 많이 보잖아요. 네. 주부들이. 네. 그런데 뭐 바닥 닦으면서 뭐 저기 위에 청소하고 이러면서 텔레비전 그냥 틀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보는 거지 앉아갖고 막 집중해서 보는 게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드문드문 못 봐도 스토리를 이해하는데 무리 없게 아. 일부러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아브나인 이용구는 1년 전에 스토리가 다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침 방송들은 쪽대본으로 그렇죠. 들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그날그날 스토리를 때운다 그러더라고. 세상에. 세상에 마상에.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스토리를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작가로서 기본이 아. 안 돼 있는 거죠. 저처럼 1년 동안 네. 미리 사전 답사 해오고 막 그리스 다녀오고 나폴리 다녀오고 사전 조사하고 막 인물 캐릭터 하나 잡는데 막 수년간 쓰고 이래야지. 그래서 제 얼마 전에 제가 특근한테 이거를 들으려면은 첫 회부터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 됐어 귀찮아 이러더라고. 그런 친구는. 네. 불살라야 됩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였죠? 네. 부정문. 다시 잠깐 복습을 해볼게요. 명사, 뭐뭐가 아니다. 자, 초기는 여자입니다. 일본어로요. 초기와 온나노코 です. 온나노코 하면 여자죠? 네. 여자아이. 그냥 조세라 그죠? 그러지 무슨. 뭔가 이게 더 귀엽잖아. 자기 캐릭터를 만들고 있어. 온나노코 하면 여자아이고요. 조세 하면 여성이죠. 네. 초호기는 온나노코 데스. 여자아이입니다. 초호기는 여자아이가 아닙니다. 부정문은요? 초호기와 온나노코자 아리마생. 그렇죠. 온나노코 데와 아리마생 혹은 온나노코자 아리마생. 반말로 하면요, 온나노코 자 나이가 되겠죠. 네. 이렇게 명사 뒤에 대화 아리마생, 자 아리마생, 자 나이를 붙이고요. 만약에 동사의 부정문을 한다면 일단 동사는 너무 쉽죠.
뒤에 루만 똑 떼어나고 뒤에 나이만 붙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먹다는 타베루인데 먹지 않는다 일본어로요. 타베나이. 마시다는 아 근데 요거 5단 동사는 약간 복잡하죠. 끝에 끝나는 글자를 아단으로 바꾸고 나이를 붙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시다는 노무인데 마시지 않는다 하면은요 일본어로 노마나이. 그렇죠. 노무니까 노마나이가 되겠죠. 그리고 예외가 두 개 있죠. 오다, 쿠루의 부정문. 오지 않다는요? 코나이. 하다, 스루의 부정문. 하지 않다는요? 시나이. 요 두 개는 예외니까 무조건 외우시고요. 그리고 이 형용사의 부정형. 그러니까 위험하다, 아부나이의 부정문. 위험하지 않다는 일본어로요? 아부나쿠나이. 그리고 아름답다, 우쭈꾸시지요. 그건 아름답지 않다, 일본어로요. 우쭈꾸시쿠나이. 그렇죠. 맨 끝에 자리한 이를 똑 떼어내시고 그 뒤에 쿠나이를 붙이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 학습 목표 다 끝났고요. 스토리. 다음 해 총수님을 만나러 아사코가 서울 땅을 봤습니다. 우리 방송 내리면 어떡하죠? 그때 총수님이 없어가지고 가능했는데 네. 아니, 총수님이 아, 절대 안 들으시겠지만 안 들으셔. 아니 뭐 그 어쩌거나 총수님이 귀에 들어가기 전에 빨리 유린을 해버리자. 철저하게 망가뜨리고 나서 그다음에 몰라 이러면 되는 거지. 자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 탔어요. 그리고 아사코는 다음 주에 서울 땅을 밟습니다. 안 들을 수가 없겠죠. 네. 서울에서 활약하는 아사코의 행복. 혹시 김어준 총수님 말고 다른 남자 주인공도 등장하나요? 그렇게 다 까발리면 안 되지. 모르겠는데요. 아 진짜 철저한 스토리다. 그거 들어보내고 도둑냥.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한번 돌아가면서 의견을 들어보죠. 우리 단호박님. 네. 재밌었고요. 네. 하면서도 되게 아 이거 되게 신기하고 재밌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방송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저보고 다시 해보라 그러면 전 못해요. 자 우리 그 마리오 애비께서 마리오 애비 마리오 아빠. 네. 정말 참 유익한 방송인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로. 네.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요. 마리오의 아빠로 살아가는 느낌은 어떤가요? 막 불을 뿜는 마리오의 아빠로 살아간다는 느낌은 어떤가요? 아, 가끔 제어가 안 돼요. 아, 제어가 안 돼요? 그것을 제어하는 분이 옆에 없으신가요? 그렇네요. 아직까지. 네. 아, 있었다 없어졌습니까? 아니면 아직 한 번도 없었습니까? 아, 있었다 없었어요. 아, 왜요? 마리오가 꼴보기 싫어서 너무 불을 뿜어서요? 어떤 일일까요? 버섯을 안 줘서. 버섯을 안 줘서. 알겠습니다. 자, 우리 죽어. 근데 코마코마가 의식불명이죠. 그 의식불명이니까 그 죽어 죽어가 아니라 뇌사 아니면 뇌사. 뭐 저기 그냥 불명 이런 거지. 죽어 죽어는 아닌데 방송 다 끝났다. 그래서 그냥 귀찮으니까 죽어 죽어로 갈게요. 네. 죽어 죽어님께서 오늘 어떠셨습니까? 아, 전 방송 잘 들었고요. 네. 지금 제 옆에 있는 마리오 아빠가 네. 소리 패티시라 아. 오늘 아마 굉장히 밤을 즐겁게 보낼 것 같네. 아 소리 패티시. 초가 손님 받아라. 왔다. 자, 우리 마리오 세상 모든 사람을 제외한 세상 모든 사람을 야. 제외한 세상 단 하나뿐인 오로지 마리아 아빠를 위한 초기의 야다 나가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진정하시고. 자, 준비됐나요? 시작하시죠. 아, 이거 좀 야다. 알겠습니다. 아, 죽죠. 아, 제가 버섯이었군요. 아. 네, 우리 초기 버섯. 아이고 참. 근데 아직 불은 안 뿜어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 주거주거님 수고 많으셨고요. 마리오 아빠님, 단호박님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정상적인 청취자분들이 오실지.
안 오실 것 같은데. 점점 메일을 안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수고들 많으셨고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공모라고 말머리를 따르셔서 네. 해프닝의 특이한 직업. 내가 이 정도 직업이라면 사람들이 우와 진짜 하겠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우스갯소리로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 비행기 밀어주는 아르바이트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체 닦는 아르바이트. 뭐 그런 거. 얼마든지. 뭐 재밌거나 특이하거나 대단하거나 쇼킹하거나 한 직업 인증 콘테스트. 네. 자, 다음 주까지 계속되고요. 아, 그리고 죽돌이 주니어. 이름이 정해졌어요? 네. 성생님이에요. 죽돌이 주니어의 이름은 성생님입니다. 성생님 이외에 다른 분들, 뭐 많죠? 네. 고추디꼭지, 달토끼, 폼포코, 뭐, 보이조지, 메비우스, 달 15cm, 벤티, 처리, 치전이, 번데기 유등님, 라라라 많은데, 이분들 뭐, 올려주신 성의가 있으니까, 이 성생님을 응모하신 수이네스? 아무튼 이분은 그 머그컵이 됐든 티셔츠가 됐든 뭐 하나 주석하시고요. 네. 나머지 분들, 그, 제가 쭉 부를게요. 고추 뒷꼭지, 가지, 가시촉수, 그리고 15cm, 보이조지, 달, 메비우스, 치전이, 마싸오, 달토끼, 폼포코, 벼돌이, 우담바라, 벤티, 처리, 오뎅이, 번데기, 그러니까 댕이떼기. 요 언급된 분들은 모두 방청, 그러니까 abunai.masao@gmail.com으로 방청 신청 메일을 보내실 자격을 드리겠습니다. 딱 한 명. 아폴로니아 마사오라고 쓴 아폴로니아 빼고 나머지들은 네, 오셨으면 나머지 분들은 좋겠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사오 저는 추천합니다. 저도 추천합니다. 오지마. 자, 오늘 방청하신 세 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러시아 그 타이가 지역 이거 좀 식상하지. 저의 소개말을 좀 지어주세요, 여러분들이. 러시아 타이가 지역 맹대림에 잠수적 파 계시는 좀 식상하니까 새로운 걸 여러분들한테 받겠습니다. 마사오였고요. 네, 초옥이었습니다. 네, 딴지 스튜디오 지방령 김태용 PD였습니다. 전 어느 날 갑자기 지방령을 들더라. 지방령. 아, 지방령이래, 누가 나보고. 자, 맞다네 외치면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맞다네! この番組は平山ネイチャーのアロニア人クレイサックスのヘプニングサイドルのソーダスパークルドレドレのナチコーヒ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した。幻真夏の幻평산네이처 아로니아진 현대 레알 사전. 국정원 국민 건강 정상화 및 원기 회복 프로젝트. 육식을 즐겨하는 폴란드인들의 고혈압 심맥계 질환 극복을 위해 폴란드 정부가 국책 사업으로 지정한 신비의 영약 아로니아 열매. 물 타기 국내 최대 함유량 32.5%의 평산네이처 아로니아진. 정직하게 눌러담아 매우 진하기 때문에 물타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NLL, No Limited Low Price. 5월 한 달 동안만 유지하기로 했던 40% 할인가로 계속 판매합니다. 쫄지마 무더위, 닥치고 아로니아 진. 오직 딴지 마켓에서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